딴딴딴딴딴딴딴딴딴 들어와요, 들어와요. 온실로 들어와요. 일단은 우리 마리정원 마리맘 인사드립니다.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목소리도 많이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냉해로 살아난 애들은 살아났지만 뽀대가 없는 애들은 이렇게 일단 지약칸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꼬지로도 살려볼까 하고 놔둔 애들. 루다 이쁜 애는 또저 모양이 되어서 그래도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이고 이게 뭔 소리야. 루다 예쁘죠? 그래도 뿌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렇게 안에 있는 애들은 별로 예쁘진 않아요. 아, 밖에 왜 이렇게 쾅쾅대고 난리지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조금 집에 있다 나온 애들은 여기 숨겼어요. 햇빛 엄청 여기 뜨겁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낮에는 막 32도까지 올라가니까 일단 이렇게 덮어서 요거 보세요. 옆으로 통풍 다 되고요. 딱 맞게 해놓고요. 너무 좋지요. 보세요. 여기도 뒤로 돌아가 햇빛 못 받게 하고 이 안에 슝 넣어놨답니다. 다 일단은 아직 한여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늘 화상이 주의 때문에 이렇게 칸칸이 창에다 올려놨어요. 칸칸이 선반에다가 그냥 넓은 다리에다가 쫙 펼쳐놓으면 이걸 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서 햇빛 가리게 해주는 게더 힘들어서 일단 요렇게 안에다가 선반에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레이스로 그늘만 여기 앞에는 이렇게 넘어가면서 오는 것들이라서 그렇게 이렇게 며칠을 2주? 2주 넘게 놔둬봤지만 화상 안 입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덮어주지 않은 애들 하나씩 하나씩 집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까라솔도 그렇고, 아예 좀더 땅에다 놔뒀어요. 햇볕하고 좀 멀게. 저기에 대품 인디안 바순이 있고요. 무슨 소리지? 자꾸 어디서. 소리가 들리네. 겁나게 시리. 이러고 있고요. 요새는 이제 마리맘이 여기저기를 자주 못 다니고 막 그냥 재밌는 쇼츠만 하고 있는 이유도요. 조금 상태가 몸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일단 댓글 일이래. 일이 아니고 댓글로 이렇게 유치님들을 찾아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손이 많이 아픈 관계로 손가락 관절 때문에 지금 많이 쉬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맨날 이렇게 구경하고 놀고 있어요. 다육이들. 하엽이나 있으면 떼주고. 분갈이도 잘 못하고 그러는 요새 상황이라서 그러고 있답니다. 안 온다고. 머리만 변했어. 그러지 마세요. 찾아갈 거예요. 기다려 주세요. 오늘부터 제가 만약 영상에 찾아가서 하트 하나만, 하트 두 개, 하트 세개 남기고 와도 보고 왔다라는 걸좀 알아주세요. 저, 여태 이제 눈하고 귀하고 손가락이 다 아팠어요.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와, 이런 것도 잘 크고 있죠? 밥 먹으라고 저기서 쾅쾅대고 난리네요, 남편이. 밥도 남편이 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요새. 그러니 뭘 혼자 하겠다고 앉아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자주 나타나지 못해서요.